특별히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잠복성 하지정맥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중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침보다 저녁에 유독 다리가 퉁퉁 붓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단순 피로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뭉친 듯 경련이 발생했을 때, 다리 피부에 가려운 느낌이 들 때, 발바닥 저림 및 통증 등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정맥부전 질환에 해당하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리 판막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다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피가 정체되어 부풀어 오르는 혈관은 피부 밖으로 돌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 불편을 느껴도 핏줄 돌출 여부에 따라 하지정맥류를 자각하는데요. 핏줄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피부 깊은 곳에 정맥류가 발생하여 잠복성 하지정맥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니 느껴지는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이나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직업, 체중 조절을 하지 못한 비만, 여성의 임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의상을 입거나 높은 굽의 힐을 즐겨 신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성별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고 젊은 연령층보다는 고령층에게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자가 진단을 하는 것보다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은 뒤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성 혈관 질환이자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은 하지정맥류는 개인의 증상 상태에 맞춰 적합한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빠른 내원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면 비수술 치료, 생활습관 개선, 운동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발병 원인을 찾는 것에 핵심을 두고 진료한다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